미국 미네소타주의 원자력 발전소 몬티셀로의 운영사 엑셀 에너지가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몬티셀로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 약 150만 리터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현재까지 방출된 삼중수소의 약 25%를 회수했고 회수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누출이 사람과 환경에 초래하는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이 업체는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누출 사실을 알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